DH 창작 교육은 필요한가? 개인적으로 지금 가장 고민스러운 지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DH에서, 디지털 휴머니티스에서 창작, 크리에이트가 필요한가? 라고 하면 좀 어색하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국 어떤 거를 그림을 넣으면 이거를 특정한 이미지로 변환을 시켜준다든지, 되게 간단하게 프롬프트만 넣으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제 사진이 일본 만화식 그리고 사이버 펑크식으로 바꾼 거죠. 이렇게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해외에 있는 뭐 아예 이미지를 안 넣고 텍스만 넣어도 자동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해 줄 수도 있죠. 그리고 요즘은 챗 GPT도 나왔죠. 챗 GPT에 대해서 유명한 건 조원희 선생님의 얘기죠. 조원희 선생님이 실제로 자기 수업에서 누가 챗 GPT로 만든 에세이를 그대로 제출을 했대요. 예, 챗 GPT가 한국어는 아직 별론 것 같은데 영어는 꽤 괜찮으니까 그대로 해가지고 제출한 거예요. 근데 조원희 선생님이 컴퓨터를 조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챗 GPT로 확인을 하고 그거를 검증하는 모델을 따로 돌려보신 거죠. 그런데, 자, 우리가 챗 GPT 같이 문장을 생성해내는 이런 것을 우리 한글 소프트웨어 혹은 워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의 도구. 그 도구라고 생각한다면, 챗 GPT 잘쓴거 아니야? 오히려 점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어차피 에세이라는 거는 어떤 기존에 있었던 거를 재조합해서 정리하는 건데, 그거를 위한 도구로서 이제 챗 GPT를 썼다. 물론, 조은희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이 에세이는 문제가 많긴 합니다. 챗 GPT에서 나온 결과를 토시 하나 안 고치고 그대로 썼대요. 이렇게까지 하는 건좀 문제가 있지만,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토시를 좀 바꾸거나 내 생각에 맞춰서 살짝 변형했으면 문제가 없나요? 이런 고민을 안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한국어로 지금 해본 건데, 한국어로 트롤리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물어보면 엉터리로 나옵니다. 근데 영어로 하면 잘 나와요. 좀이 얘기는 한국어도 좀 있으면 잘 되겠죠. 뭐, 얼핏 뉴스로 보면 KT나 NHN 쪽에서도 챗GPT 한국어 버전 만들 것 같긴 하던데, 지금. KT 되게 적극적이더라고요. 네, 열심히 만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있고, 에세이를 쓰라고 하면은 나름 그럴듯하게 나오긴 합니다, 실제로. 그건 디지털 휴머니티에 관한 앱스트랙을 작성해 보라고 하는데, 에세이는 아니지만 그럴듯하게 나와요. 물론 소설 창작은 아직 좀 어색한 게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게 있긴 있는데, 그래서 원래 최초의 질문, 제가 지금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거, 첫째, 인문학 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material 혹은 텍스트. 특히 제가 역사학이라서 더더욱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사료를 토대로 연구를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창작을 교육시켜야 되나?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챗 GPT로 창작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가? 그렇다고 했을 때 본질적으로 창작이란 무엇인가? 되게 고민이 되거든요. 일단 인문학 교육에서 창작이 필요할까요? 창작 교육이? 이거 교육 안 해도 알아서 다들 가지고 놀고 있는데 이미. 가지고 놀 사람들은. 굳이 학교에서 이걸 또 클래시컬하게 클래스에서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뭐 문예창작과나 뭐 그런 과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근데 창작, 그렇지는. 뭐 소수긴 하죠, 사실. 그리고 국문과 내에도 저도 이제 국문과 출신인데, 국문과의 창작 수업, 저도 뭐 시창작 같은 거 들어봤거든요. 웹소설 창작 학과도 따로 있으니까, 요즘에. 사이버대학이나 이런, 네. 창작은 필요하다. 뭐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모든 사람이 리서치를 하는 게 연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현업에 나갈 거고 현업에서는 오히려 유용하니까.
하지만 전 유인태 선생님 의견에 반대하는 게 필요하냐? 클래스에서. 클래스에서 요구하는 거는 최상위를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최상위만 따지는 건 제가 할 수 있죠. 저는 대학원생만 가르치니까. 연구가 기본적인 목적인데, 곳이니까. 근데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미 가지고 놀고 있다? 거꾸로 얘기해서 할 줄 모르는 애들은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최초의 접근. 그거를 시켜주는 것도 또 학교 교육이거든요. 지금이야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이나 혹은 뭐 챗GPT라고 하지만 이 생성 모델은 계속 변화해 갈 거고 더 많은 바리에이션의 생성 모델들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이거 교육 안 시켜도 되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고? 교육은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어떤 맥락에서 교육하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어떤 서비스 형식이 나와 있는 뭔가 어떤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라는 정도의 차원에서 끝나면 그거는 온전한 교육이라고 보기 어려울 거고, 예를 들어서 어떤 모델이 어떻게 구동되는지,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해서 뭐 그게 생성이면 생성 아니면 뭐 다른 거면 다른 거든 거기 결과물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그런 원리까지 알려주고 그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뭐 응용한다고 했을 때 활용한다고 했을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활용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까지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해 볼수 있는 차원에서 강의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뭐 좋은 강의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강의할 거냐가 주요한 논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이상적으로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강의를 할수 있죠. 대학원이니까. 근데 당장에 뭐 학습 모델 얘기를 하셨는데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이나 챗GPT를 개인이 만들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거를 개인이 추가적인 학습을 시켜가지고 뭐 나중에는 그런 모델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개개인 단계에서는 그렇게 할수 없고, 마치 우리가 PPT 교육 혹은 워드 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워드 프로세스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교육시키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이미 고정화된 틀 안에서 얘를 어떻게 써야 되냐라는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대학 레벨에서.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고도화된 AI 플랫폼을 잘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직업으로서 AI 프롬프터가 나올 거다라는 말들이 옛날부터 많았고 뭐 이런 걸 보면은 유효한 것 같아요. 그 지점이 중요한 거는 이제 기능적으로 그런 프롬프터의 역할이나 프롬프터가 인지하고 있어야 할 윤리적인 지점이라든지 이런 걸 기능적인 차원에서 전달해 주는 정도 그 수준에서의 강의가 된다면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서비스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알려주는 정도에 그친다는 거죠. 그럼 그걸 과연 교육이라고 할수 있을까? 뭐 그것도 교육이라고 할수 있겠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 수준의 교육은 대학원에서 할 교육은 아닌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대학원에서 할 거는 아니다. 대학에서 해야 된다? 아니 대학원에서 할 교육, 대학원에서 대학원은 하는 아니에요. 교육은 대학원은 저도 배제해요. 대학원은 당연히 원리부터 해야 되고 본인이 직접 모델을 구축하는 게 제일 좋고 그 레벨로 가야 될 텐데 대학원 레벨은 근데 대부분은 대학원 레벨이 아니잖아요. 학부 레벨이잖아요. 이제 학부 레벨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사실 인문학 메인 전공인 입장에서는 대학원 레벨에서도 직접 모델까지 구현할 필요는 없어요. 모델에 대한 이해가 있고 어떻게 재응용이 가능한지 수준까지만 알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동차로 비유하면 뭐 수리 정도까지 가능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부 레벨에서 수리까지 원하는 게 맞을까요? 운전만 할수 있어도 되지 않을까?
운전만 가르쳐도 16주가 부족할 텐데? 그럼 다시 원래로 돌아오죠. 그런 16주 동안 프롬프트만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씨름하면서 뭔가 창작물을 만드는 수업. 이게 과연 유의미한가? 인문학 교육으로서. 그런 교육도 있어야겠죠.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런 방식의 교육이 가지는 목적이나 기능은 제한적이겠죠, 당연히. 그걸 전제하고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면 뭐 큰 문제가 없겠죠. 그것만 하고 끝나면은 사실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교육을 토대로 그 다음 단계에 나아가서 그 경험을 가지고 또 뭔가 비판적으로 접근한다든지, 뭐 그런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면은 기초 단계의 교육으로서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 교육만 하고 단타로 하고 끝난다면은 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주 선생님? 뭐 사실 별로 생각을 안 해본 주제여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백화점 문화센터처럼 보이지 않을지.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거잖아요. 한 달 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터넷에 사기꾼들 많잖아요. 안 되는 거 다 알고. 네. 여러분 안 돼요.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런 거 되는 사람은 아예 그냥 유전자가 다를 거예요. 되는 사람이 있나? 하여튼 근데. 그거 한 달 만에 될 사람이었어. 그 교육 안 받아도 됐어. 다른 걸 하겠죠. 이미 다른 걸 하고 있게. 근데 이제. 이거의 의미가 뭐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 내 데이터를 넣어서 추가해보고, 파인튜닝 같은 거 해볼 수 있다면, 그거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적극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수동적으로 그냥 API 콜 해서 쓰는 거가 어떻게 교육이 될지는 잘 아직 상상이 안 되네요. 어떻게, 뭐, 예를 들면, 뭐, 팁 같은 거 있겠죠? 챗GPT에 쓸 때, 팁 같은 게 있더라고요. 한국어를 할 때 중간에 영어를 쓰면 뭐 더 좋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팁들이 나오던데, 그거를 대학에서 교육으로?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그거죠. 지금은 프롬프트가 조금 덜 발전해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게 프롬프트가 UI적으로 좀 더 발전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소설 쓰기 교육을 시킨다고 했을 때, 기존에는 HWP 키고서 그냥 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캐릭터를 어떻게 세팅할 건지, 그리고 그 캐릭터와 서사와 내러티브와 캐릭터 간의 다이얼로그를 어떻게 배치할 건지, 감정서사를 어떻게 배치할 건지를 일정 정도는 사람이 컨트롤하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문장은 생성이 되고, 생성된 문장에서 다시 사람이 선택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창작 수업 내부에서 기존에는 그냥 글로 쓰고 그거를 선생이 검토를 했다면, 이제는 프롬프트, 그러니까 딥러닝 방법으로 크리에이트한 거를 선택을 하고,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비판을 하거나 뭐 비평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거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게 일종의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뭐 요즘에 미국 드라마나 그런 드라마들은 뭐 집단 창작으로 하잖아요. 영화든. 그건 되게 재밌는 그런 의미라면 저도 들어보고 싶어요. 같이 해서. 그러게요. 그게 될까? 그것까지 되려면 되게 할 게 막, 그러니까 그런 소설 창작 GPT 뭐 아예 그냥 그런 것만 따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 정도 되면.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가능하려면 아까 김병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작 관련된 학과, 그쪽 전공과 연계한 디지털 인문학 맥락의 어떤 강의 통해서 하면은 나름의 테마 컨셉도 있고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뭐 교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도메인이 있는 전공학과에서 그런 강의를 개설하기는 학부에서 어렵지 않을까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프롬프트 러닝은 어디서 배워?
그냥 경험론으로? 그러니까 그 프롬프터라는 것도 맥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맥락이라는 게 결국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뭐 웹소설 창작이냐 뭐 이런 뭔가 있어야 되는 구체적인.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그 맥락과 부합하는 어떠한 전공이라든지 그러한 성격이 어떤 학과하고 연계해서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에 튀어나오는 말이 그거지. 그러면은 그거를 그 학과 전공에 누가 가르칠 거냐? 비슷한 이슈를 최근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곧장 연계되는 게 결국 교수자 문제인데. 맞습니다. 왜? 근데 교수자가 있어요? 과도기여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은 과도기여서. 근데 아마 시간이 좀더 지나면 뭐가 이게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윈터 선생님이 창작 수업을 해야 될 창작 수업과 제일 거리가 가깝지 않으십니까? 제가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수업할 건덕지가 제일 많죠. 저는 예를 제 인생도 제대로 창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창작을 가르칠 수 아니죠. 한시도 만드셔야 되고 한시 만드는 거 제너레이터 해가지고 한시 제너레이터 쪽도 가능하고 번역도 한시를 왜 가능하잖아요. 만듭니까? 만들어도 아무도 안 보는데. 역시 한문학 아니셨습니까? 아니, 한시는 창작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도 지금은 사실 그냥 옛 사람들이 쓴 시를 읽고 향유하는 게 사실은 오케이, 그러면은 창작입니다. 크리에이트 이것도 번역도 창작이죠. 번역도 가르쳐야잖아요. 이제 인공지능 번역으로 초벌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될 텐데. 번역이 창작이라는 위험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엄연히 번역과 창작은 별개의 영역이죠. 아, 네. 그러면 번역은 어떻습니까? 딥러닝이 역시 들어가는데. 아, 또뭐 AI로 활용한 번역은 또 다른 문제죠. 창작과는. 그러니까 생성 모델을 활용한 창작이나 이런 영역하고는 또 다르죠. 결국 생성 모델이에요. 뭐 번역도 생성 기술적인 모델이 들어갑니다. 아, 뭐 기술적인 이슈가 가지고 오늘 끝이 안날것 짬뽕으로 만들려고 하시는군요, 지금. 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오늘은 여기까지?